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5분이네요. 바깥 날씨는 약간 흐리다랄까 그런 날씨입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농원 주변의 나무들도 낙엽이 지기 시작했고, 단풍물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또, 이번에,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동영상과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집사람은 농원에서 수확한 무와 쪽파 등을 가지고 산불에 있는 친구에게 준다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인척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는 길에 이렇게 재배한 무와 쪽파를 가지고 갑니다. 다행히 무의 성숙도는 재배한 부분은 그래도 잘된것 같습니다. 시골살이의 기쁨 중에 하나는 이러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지금 더더욱 이그 이제 가을이 되니까 꽃이 지고 그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을 농원 한 캔에 참 흩뿌려 나왔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이 씨앗이 내년 봄에는 발화가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 뿌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이렇게 두둑씨 뿌린 것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